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. 관련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. 이치동 기자입니다.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마지막 날 기자회견장. 북한 병력의 러시아 이동을 포착한 위성사진에 대한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특유의 모호한 대답을 내놓습니다.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의 표시도 있지 않습니다.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파병에 대해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푸틴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.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도 알쏭달쏭한 언급으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겁니다. 소위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대응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아울러 이처럼 떳떳하지 못한 데는 말 못할 복잡한 속사정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 이날 러시아 하원은 푸틴 대통령의 6월 평양 방문 당시 체결한 북러 간 조약을 비준했습니다.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статья 4 документа,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ая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военной помощи. 러시아가 북한과 한배를 타고 혈맹으로 가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.